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 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이번 주 수업 진행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 KT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Can I speak to Katie? Can I speak to Kati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표현은 당신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었죠. May I have your name? May I have your nam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학습할 표현은 미래의 계획 나타내기입니다. 그럼 이번 주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 저와 함께 학습할 표현은 미래에 일어난 일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영어에는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 총 세 가지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세 가지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상황마다 보다 적합한 표현을 골라 선택할 수 있는 요령을 학습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미래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내일 무엇무엇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선 어떻게 했었죠? 네, 조동사 will을 선택했었죠. 그래서 I sing 이라고 하면 나는 노래한다 해서 I will sing 이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노래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 있어요. 이번 주에는 이 will에 덧붙여 be going to 동사와 be 동사에 ing를 붙여서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혹은 그 의지가 매우 즉흥적이라면 will을 선택하고 이미 예약이라든지 어떤 준비를 모두 끝내서 확실하게 일어날 일이라면 being 쪽을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첫 번째 예는요,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휴가 계획을 짜고 있는데 역할 분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생이 그러면 내가 숙소를 알아보고 예약할게 라고 얘기하자 여러분들이 아 그럼 나는 비행기를 예약할게 라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여 얘기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will을 선택하는 겁니다. I will book the flight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는요, 여러분들이 휴가 때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계획 중이었어요. 그러던 중 이제 직장 동료가 Do you have any plan for the holiday? 휴가 계획 잡고 있니? 라고 묻자 나는 제주도로 휴가를 갈 예정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예약을 끝내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이므로 will이 아닌 be going to 동사를 선택하여 I am going to go on a holiday to Jeju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약까지 다 끝내서 어떤 나라로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갔을 때 입국 수속을 밟잖아요. 그 심사원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 머물 거니?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서 아, 나는 제주 호텔에 머물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예약까지 다 끝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이럴 경우에는 매우 확실함으로 BING를 선택하여 I am staying in Jeju Hotel 이렇게 표현하셔야 되는 거죠. 자, BING는 예전에 배운 적이 있었어요. 어떤 데서 배웠었죠? 네, 중이다. 진행형을 나타낼 때 활용한다 라고 학습한 적이 있습니다. BING가 미래를 나타낼 때는 이 진행형처럼 매우 일어날 확률이 매우 확실함으로 미래형을 나타낼 때도 BING를 쓴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습파트로 넘어갈 텐데요. 넘어가기 전에 총정리 해드릴게요. 자, 미래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총 몇 가지가 있다? 네, 세 가지가 있다. Will, be going to, 그리고 BING가 있다.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다? 얼마나 즉흥적이냐? 아니면 이미 예약과 준비를 모두 끝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더불어 이 be의 비동사 am, is, are 있었죠? I일 때 주어가 I일 때는 am, 주어가 하나, 한 명일 때는 is, 주어가
they와 같이 여러 명일 때는 are를 선택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면서 이제 연습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I will book a flight. I am going to go on a holiday to Jeju. 미래 표현 예문 만들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친구와 통화하면서 만날 약속을 정하고 있었어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데리러 갈게. 즉흥적인 의지, 결정이므로 will을 선택하여 I will pick you up. I will pick you up.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두 번째 예문, 저녁에 영화를 보려고 계획을 짜던 중 친구가 만나자고 하니 친구에게 나 오늘 영화 보러 갈 거야 라고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계획 중이므로 be going to를 선택하여 I am going to go to the cinema.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문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집들이 할 거야. 나 준비까지 다 끝냈어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be ing를 선택하여 I am throwing a housewarming party this Saturday.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문이에요. 항공권 예약까지 모두 끝내서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항공사 직원에게 갑니다. 그래서 항공사 직원이 어디로 가시나요? 라고 묻습니다. 아, 뉴욕으로 가요?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미 예약을 다 끝냈으므로 be ing를 선택하여 I am flying to New York.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예문. 식당에 갔는데 주문을 받으러 웨이터가 왔어요. 같이 간 친구가 고등어 조림을 먹는다고 하네요. 나도 같은 걸로 먹겠습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즉흥적인 결정이므로 will을 선택하여 I will have the same. I'll have the same. 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다음 상황에서 쓰일 표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세요.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갔는데 우연히 오랜만에 보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네. How have you been doing? 요새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묻자 친구가 I have been busy but fine. 좀 바쁘긴 한데 괜찮아. You? 넌 어떤데? 라고 묻자 여러분들이 I've been doing fine. 나 잘 지내고 있어. What are you watching? 친구야 너 뭐 보니?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나는 Guardians of Galaxy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까지 다 예약했어 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와 영화 얘기를 재밌게 하다가 언제 다음 주에 식사나 한번 하자 라고 얘기가 돼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내가 전화할게 라고 영어로 얘기해 보세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자유롭게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매일매일 열심히 영어 공부하기로 약속하면서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표현을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See you soon.